원장님, 저희 병원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젠 스텐트 수술을 3년 전에 도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 200케이스 넘게 수술을 진행하셨잖아요. 이젠 스텐트 삽입술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젠 스텐트 삽입술은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전통적인 농대장 수술 중에서 섬유주 절제술과 비슷하죠. 눈 밖에 이제 여과포를 만든다는 점에서. 그렇지만 이제 그 여과포를 만드는 방법이 섬유주 절제술의 경우에는 이렇게 절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또 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를 저희가 직접 만들고 했던 반면에, 젠 스텐트 수술은 이제 그러한 절개를 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뭐 최소한으로 하면서 섬유주 절제술과 비슷한 안압의 하강 효과를 얻고, 그 다음에 안전성 면에서 굉장히 향상이 됐죠. 뭐 사실은 젠 스텐트 수술을 권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주로 그 장점이 안전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섬유주 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도 꼭한 10명이나 20명 중에 한 명은 뭐좀 많은 초반에 이제 저안압이 와서 좀 고생을 한다든지 시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빈도가 확실히 줄어서 저희가 수술을 220명 이상 했는데, 지금까지 젠 스텐트 수술하고 나서 심각한 저안압이 일주일 이상 지속됐던 경우는 한 3케이스, 4케이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우도 한 달이 되기 전에 다 회복을 했었고, 저안압으로 인해서 합병증을 남긴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네요. 혹시 뭐 단점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수술이 좋을 수만 없어요, 사실은. 네, 젠 스텐트 수술의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특정 굉장히 작은 관을 통해서 안압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관 끝이 막힌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안압이 조금 조정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관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 초반에 비빈다거나 그랬을 때. 그래서 수술 후 관리 초반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수술할 때는 간단하게 했지만 이제 그 관이 막히거나 할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들링이라고 해서 바늘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빈도는 섬유주 절제술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단점이 있는 수술에서 이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스텐트 수술이 더 발전하면 이 섬유주 절제술은 더줄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네. 이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농내장 전문의들이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수술 효과는 좋고 안전성이 좋으면 그걸 다 택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어떤 이두 마리를 완전히 다 잡을 수 있는 토끼는 없단 말이죠. 효용성이 좋으면 안전성이 좀 떨어지고, 효용성이 좀 떨어지면 안전성이 높고, 뭐 최소 침습 수술 같은 경우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압 조절은 조금 초반에 좀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전성은 높은데. 네. 근데 그것들을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모여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난주에도 아마 저희 한국 농내장학회 선생님들이 젠 스텐트 수술 심포지엄을 가졌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좀 우리가 수술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이것을 섬유주 절제술하고 유사한 좋은 그 안압이 잘 떨어지는 임상 결과를 가지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접근을 해가는 것 같아요.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술 잘해요. 또 이제 같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토의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디바이스는 아니지만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술하고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거는 또뭐 우리나라가 뭐 성형 수술이나 뭐 그런 것들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뭐 성형 수술, 뭐 간이식 수술, 뭐 심장 스텐트 수술, 그런 수술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그냥 좋은 나라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농내장 부분에서도 그런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여러분들한테도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룬 젠 스텐트 삽입술 외에도 다른 최소 침습 농내장 수술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아이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수술에 대해서 환자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던데, 어떤 수술인지, 젠 스텐트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토크쇼에서 토크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주제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젠 스텐트는 눈 안에서 눈 밖으로 빠져나가는 저수지를 만드는 수술이다라고 하면은, 아이 스텐트는 눈 안에다가 이제 꽂는 스텐트인데, 슐렘관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스텐트를 꽂는데 눈 안에서 막혀 있는 일부 부분만 개통을 시켜주는 수술이에요. 여과포를 만들지 않는 녹내장 수술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여과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젠스텐트 수술처럼 그렇게 복잡한 관리가 필요 없죠. 여과포를 관리하고 유지할 방법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보통 젠스텐트 수술을 할때 여과포를 만드는 수술을 하면 보통은 저희가 스테로이드 안약을 뭐한 3개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뭐 6개월 정도까지 쓰잖아요. 중간중간 그렇죠? 니들링도 하고 니들링도 해야 그러면서, 되고 뭐 마사지도 해야 되고 네. 그렇지만 아이스텐트 같이 여과포를 만들지 않는 수술들은 그런 관리들이 별 필요 없습니다. 약 사용하는 것도 2, 3주면 끝나고. 아이스텐트 수술은 이 녹내장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서 백내장 수술을 결정할 때 이제 같이 백내장 수술하면서 녹내장 아이스텐트 수술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나 뭐 그렇게 할때 장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아이스텐트 수술은 사실은 미국에서 허가를 받을 때, 백내장 수술을 할때 같이 삽입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단독 수술로 사용되고 허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임상적인 상황에서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녹내장 약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할때 아이스텐트 수술을 같이 하면 장점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의 숫자를 줄이거나 혹은 뭐 경과가 좋으면 약제를 끊어버리거나 뭐 그렇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것은 근데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을 하나를 쓰는 것보다는 두 개를 쓰는 게 힘들고 뭐두 개보다는 세 개를 쓰는 게 힘든데 백내장 수술할 때 아이스텐트 수술을 하면은 그 약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물론 사실은 100%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실제로 제 경우에도 한70% 정도, 80% 정도의 환자들은 약 개수를 줄이거나 혹은 조금 더 추가적인 안압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라면 환자들이 어차피 백내장 수술을 할때 네. 그냥 그 같이 해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수술이 더 어려워지거나 길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젠스텐트 수술 같은 경우는 여과포를 만들고 사실 그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길죠. 아이스텐트 수술 같은 경우는 시술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섬유주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아이스텐트라고 하는 거를 꽂아놓는 시술에 물론 수술할 때 굉장히 미세한 테크닉이 필요하긴 해요. 그거 아세요? 그 아이스텐트 크기가 얼만큼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잃어버렸을 때못 찾는다고는 알고 네, 있어요. 그 길이가 0.3mm 정도예요. 0.3mm 정도가 되는 티타늄 굉장히 스텐트인데, 가늘고 네, 길이가 맞습니다. 0.3. 네. 실제로 우리 몸에서 삽입되는 스텐트 중에서 가장 작은 스텐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긴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뭐 수술 받는 김에 그냥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런 그 수술의 한계가 혹시 있는지요? 네, 아이스텐트 수술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이런 이슈가 되는 수술을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굉장히 한계점들에 대해서 잘 얘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이스텐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젠스텐트 수술 같은 경우는 눈 안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온 통로를 그냥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안압이 확실하게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전방과 실내관을 잇는 그런 작은 관을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굉장히 뭐 안압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수술로 오해하시고 진행하는 경우는 조금 뭐랄까 잘못 이해를 하시는 거고 그냥 어쨌든 저희가 현재로 이야기로서는 백내장 수술을 할때뭐 같이 시행하면서 좀 안약 개수를 줄이고 안압을 좀더 하강시켜서 예후를 조금 더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수술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녹내장 TV에 아마 강의해놓은 파일이 있을 거예요. 아이스텐트 부분은 좀 자세하게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좀 전문적인 내용이긴 해도 보시면 좀더 이해가 잘될것 같습니다. 네.